안녕하십니까. 아재TV 인사드립니다. 오늘은 제가 이전에 한번 제가 짧은 영상, 바로 이 호복고무 장착 영상을 한번 올린 적이 있는데, GNG에서 얼마 전에 출시했죠. 출시한 거는 좀 됐어요. 몇 달 됐는데, 국내에 이제 정식 수입되고, 국내에 저번 주부터 판매가 시작된 제품, 바로 GNG SGR56 이라는 에어소프트 전동건을 여러분들께 소개를 시켜드리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먼저 리뷰 영상을 찍기 전에, 이 제품은 HNC에서 소정의 영상 제작비를 지원을 받아서 촬영이 이루어진다는 점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 리뷰를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하지만 이 제품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제품이기 때문에 장점과 단점, 제가 느낀 점을 그대로 영상에 담아 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제품의 리뷰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제품은 제가 한 오래됐어요. 실제로 본 거는 그 한 2년, 3년 전에 대만 MOA 쇼에서 봤습니다. 보기는 봤어요. 근데 그때는 출시 전이었고, 이 상하부 기어가 이제 상부 하부가 분리되는, 전동권에서 이 테이크아웃 기능이 지원이 되는 모델이 거의 없었어요. 국내에 뭐 GBLS의 다스라든지 ICS에서 나오는 그런 기박이 있었습니다. 스프릿 형태로 분리가 되는. 근데 이 GNG에서 한 2, 3년 전에 벌써 이 제품 시제품은 나왔는데, 출시가 상당히 늦어진 걸로 봐서는 여러 가지 작동성 문제라든지 이런 마감이라든지 이런 퀄리티를 잡기 위해서 미루어지지 않았을까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 제품은 상부와 하부가 분리되는 스플릿 기어 형태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전동건임에도 불구하고 상부와 하부를 연결하는 이 고정 핀을 제거함으로써 테이크다운이 되는 아주 훌륭한, 유저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재미있는 기능을 포함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G3 기어박스 내에 조금 더 개선된 전자회로를 내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전 제품과는 다르게 리모컨, 여기 동봉된 이 리모컨을 이용해서 단발, 연발, 3.4, 5.4 세팅, 그리고 트리거의 감도 조절, 그리고 이 탄이 없을 때 볼트 스탑이 걸리는 기능까지 모두 세팅이 가능합니다. 요 모든 게 이 리모컨 하나로 세팅되는 장점이 있겠죠. 요거는 상당히 유저 입장에서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기능적인 리모컨을, 기능적인 걸 다 리모컨에 담았다는 거는 개인적으로 정말 이 제품의 최대 장점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또 하나가 이 제품, 요즘 많은 제품들이 그 퀵스프링 가이드를 채택을 하고 있죠. 마찬가지로 상부 리시버를 뽑은 다음 뒤쪽에 육각 렌치를 통해서 스프링의 교체가 가능하고요. 또 하나 이 제품의 특징적인 기능이 하나 있다라고 하면은, 바로 이너바렐과 챔버 그리고 상부 기어박스가 일체형으로 조립되는 구조라는 것입니다. 모듈러 형태로 조립이 되고요. 그리고 또 하나 체크해야 될 게, 이게 우리가 마루이 차세대 제품들은 많이 아실 겁니다. 바로 탄이 없을 때 볼트 스탑이 걸리는 이런 기능들, 많은 전동건에서 채택을 했지만 자사 전용 탄창을 사용해야 되는 단점들이 있었죠. 그래서 GNG 제품들도 이전에 나왔던 모델들은 자사 전용 탄창을 사용을 해야 볼트 스탑이 걸리는 제품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요번에 나온 이 SGR56 같은 경우는 상부 기어박스 앞쪽에 별도의 센서를 내장을 해서, 그 센서를 통해서 비비탄이 있고 없음을 체크하는 방식으로서, 우리가 이 전용 탄창이 아닌 일반적으로 M4에 호환되는 탄창을 사용할 때도 볼트 스탑이 걸리는 획기적인 기능을 구현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요 외형을 전체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기본적으로 GNG에서 나오는 제품 중에서 조금 고가 라인에 속합니다. 고가 라인에 속하기 때문에 전부 풀 메탈 형태로 제작이 되어 있고요. 기본적으로 전체 이 길이는 제가 보면은 796mm의 길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탄창을 결합한 상태에서 무게가 약 3kg 정도 나간다는 것. 그래서 생각보다는 가볍지가 않아요. 제가 게임용으로 주로 사용하는 제품이 두 가지가 있는데, INF의 M4와 GNG의 CM16을 주로 게임에 많이 사용하는데, 그 제품들은 조금 가벼워요. 그리고 CM16 같은 경우는 플라스틱 바디라 상당히 가벼운데, 지금 이 제품 풀메탈로 제작이 되다 보니까 상당한 무게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동봉된 이너바렐 같은 경우 순정은 330mm짜리 이너바렐을 사용을 하고 있고요. 내경은 6.04mm입니다. 보통은 우리가 많이 쓰는 게 6.04죠. 6.01도 쓰긴 하는데 6.01 이너바렐을 사용을 했을 때는 조금 더 좋은 비비탄을 사용해야지만 탄걸림이라든지 이런 트러블이 없기 때문에 6.04 무난한 이너바렐을 채택을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앞쪽에서부터 한번 쫙 훑어가면서 여러분들께 외형을 설명드리고 뭐 집탄 테스트라든지 뭐 기타적인 성능 테스트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기본적으로 소형기는 국내법에 맞게끔 칼라 파트가 부착이 되어 있고요. 또 하나가 순정 소형기까지 본 제품 안에 포함을 하고 있으니까 요즘 뭐 국내에서 구입을 하면은 순정 소형기를 뭐 돈을 주고 판다라는 이런 것들은 많이 개선이 되어서 이제 대부분 구매를 하시면은 기본적으로 순정 소형기를 드리고 있는 거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엠락 타입의 핸드가드를 채택을 하고 있습니다. 뭐 예전에 피카튼이라든지 키모드 레이를 많이 채택을 했었는데 요즘 대세는 뭐니뭐니 해도 엠락이죠. 엠락 핸드가드를 채택하고 있고요. 또 프론트 사이트와 리어 사이트는 제 개인적으로 상당히 좋아하는 리어 사이트입니다. 그 GNG사에서 나오고 있는 모든 전동권은 아니겠죠. 좀 고가형 전동권에 포함이 되어 있는 KAC 마이크로 프론트 사이트와 리어 사이트를 채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플립업 방식으로 이렇게 올리고 내리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요 레버를 통해서 프론트 사이트의 상하 조절 그리고 리어 사이트의 좌우 조절이 가능한 제품이기 때문에 우리가 수동으로 0점을 잡아서 게임에 사용할 수 있다는 점 이것도 또 하나의 장점이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옆에 보이는 더스트 커버 같은 경우는 이 더스트 커버는 민자입니다. 아무 무늬가 없어요. 무늬가 없고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 장전발을 당기게 되면 더스트가 열리는 방식이고 이렇게 닫게 됩니다. 보통 조금 고가형 전동건이나 가스건들도 이 더스트 커버가 조금만 사용을 하면은 이게 잘 안 닫히는데 지금 제가 봤을 때 요 더스트 커버는 홈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그런 부분으로 고장은 잘 날 거라는 생각이 들지만 조금 아쉬운 점은 아무래도 이게 실총이 없는 모델이기 때문에 좀 민자형 더스트 커버를 채택을 하고 있습니다. 요거는 우리가 서드파티로 나오는 더스트 커버가 교체가 될지는 한번 테스트를 해보지 않으면 잘 모를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 구조상 서드파티로 나오는 더스트 커버 교체가 가능할 걸로 보이네요. 그리고 상부 같은 경우는 뭐 전동권의 교과서적인 피카트니 레일이 상부에 채택을 하고 있어서 여러 가지 광학들을 장착을 해서 사용을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스톡 같은 경우는 플라스틱 스톡 형태를 가지고 있고 마치 그 PTS 스톡하고 비슷하게 생겼는데 PTS 스톡은 아니고 GNG사의 특유의 스톡입니다. 이 스톡 같은 경우는 조절을 할 때 총 두 개의 버튼을 제공을 하고 있어요. 요 위에 있는 버튼을 눌러서 조절도 가능하고 뒤쪽에 있는 버튼을 눌러서도 조정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요렇게 해서 뺄 때는 요렇게 눌러서 뺄 수도 있고 또 요렇게 뺄 때는 손을 요렇게 눌러서 뺄 수도 있겠죠. 그리고 스톡을 뽑을 때 요 아래쪽에 있는 이 레버를 앞으로 당겨서 뒤로 빼면은 스톡이 빠지는 방식입니다. 우리가 뭐 맥풀이라든지 뭐 PTS 스톡 같은 경우는 스톡 뽑을 때 상당히 많은 힘을 주고 뽑아야 되는데 이 제품은 상당히 적은 힘으로도 스톡을 빼고 꼽는데 불편함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하부 프레임의 제가 특징적인 부분들을 하나 몇 가지 집어보자면은 우리가 모터 그립을 잡았을 때 요 핑거 세이프티 하는 이 부분에 요렇게 홈이 파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뭐 전술 훈련 같은 것들을 하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그런 분들이 이 보다 쉽게 핑거 세이프티를 할 수 있게끔 오른쪽 그리고 왼쪽 양쪽 다 포함이 되어 있고요. 탄창 릴리즈 버튼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옵션 릴리즈 버튼을 장착을 하잖아요. 그렇게 확장형 릴리즈 버튼을 장착하고 있기 때문에 손가락이 조금 짧으신 분들도 충분히 이렇게 누를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오른쪽에만 확장형 릴리즈 버튼이 있고 왼쪽 편에는 릴리즈 버튼이 기존에 있는 AR 방식의 릴리즈 버튼으로 되어 있는 거 참고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단발 안정과 단발 연발 셀렉트는 오른쪽 왼쪽 양쪽에 존재를 하기 때문에 오른손잡이나 왼손잡이 누구나가 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제가 또 하나 차이점을 느꼈던 게 바로 탄창 삽입구입니다. 탄창 삽입구를 보시면은 조금 넓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탄창을 삽입할 때 그냥 안 보고 이렇게 꼽더라도 요 근처에 갖다 대면 자동으로 이렇게
탄창이 삽입되는 구조. 흔히 우리가 옵션으로 장착을 할 때는 여기 맥웰이라고 하는 M4S도 맥웰을 달거든요. 그렇지만 맥웰이 달지 않아도 기본적으로 맥웰 형태로 입구가 넓게끔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각인. 각인은 이게 실총이 아니다 보니까 GNG의 각인들이 되어 있습니다. 핸드가드에는 레이저 프린터로 이렇게 프린팅 각인이 되어 있고요. 하부 리시버에는 음각 각인들이 되어 있습니다. 생각보다 GNG에서 나오는 제품 중에서 고가형 전동건이기 때문에 각인은 깔끔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메이드 인 타이완이라는 글자가 아주 작게 각인이 되어 있거든요. 이쪽 펜에. 우리가 봤을 때는 무슨 글자인지 모르지만 가까이 확대해서 보면은 그런 각인이 있다는 거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이 제품의 모터그립. 모터그립 같은 경우는 우리가 흔히 많이 알고 있는 HK416의 그 그립 형태를 띄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그립을 잡았을 때 손목의 각도라든지 이런 것들이 조금 더 인체공학적으로 설계가 되어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제품 우리가 흔히 전동건 같은 경우는 이 더스트 커버 장전 핸들을 잡아당겨서 이쪽 이 더스트 커버가 열리고 이쪽으로 이렇게 챔버를 통해서 호흡을 조절하게 되잖아요. 근데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이 프론트 소형기 위쪽에 이렇게 십자나 일자 드라이브를 이용해서 조절하는 방식으로 호흡을 조절해요.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제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상부 리시버와 이너바렐 챔버가 일체형 구조로 모듈러 방식으로 되어 있다고 했죠. 그래서 이쪽에서 이 나사를 조음으로써 눌러주는 방식으로 호흡이 걸리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이 조금 뭐라고 해야 되지? 전동건에서 채택한 기술 중에서 GNG가 뭐 특이한 방식으로 채택을 했는데 이 제품이 과연 좋을지 나쁠지는 많은 유저들의 이 테스트를 거친 이후에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라고 합니다. 하지만 제가 집탄 테스트라든지 3일, 4일 정도 요 군기시 레인지에서 많이 사용을 했는데 분명히 이 초복 구조는 장단점이 있을 수 있어요. 요거는 제가 집탄 테스트 한 다음 뒤에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기본적으로 스톡에 배터리를 넣는 방식으로 되어 있고 대부분의 전동건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스톡에 전동건 배터리를 넣기 위해서는 아래쪽에 있는 이 홈을 이렇게 손으로 딸깍하면은 빠지게 되어 있어요. 빠지게 되어서 이렇게 아래쪽으로 내끼면은 바로 이렇게 배터리 커버가 열리는 방식이에요. 상당히 편하게 되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잭은 딘스 잭으로 되어 있고요. 기본적으로 단자 아래쪽에 기본적으로 우리가 휴즈가 하나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과한 전류가 흘렀을 때 회로를 보호할 수 있는 기본적인 1차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GNG 제품들은 다 기본적으로 이 기능을 제공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기본적 외형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을 다 드렸고 자 이제 우리가 많이 궁금해하시는 테스트 사격과 기본적인 기능 그리고 집탄 테스트를 한번 하고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뭐 몇 가지 테스트를 할 거예요. 뭐 페이퍼 항상 제가 그 리뷰를 하는 페이퍼 타켓에도 할 거고 먼저 이제 저기 저 끝에 보이는 저기 스틸 타켓 저 끝에 보이시죠? 하얀 점이 있습니다. 저기까지 제가 이제 한번 테스트를 해볼게요. 그래서 요번에는 조금 여기 보이나? 예, 거리 측정기 레이저 거리 측정기입니다. 이걸로 한번 측정을 해볼게요. 예. 저기서 지금 찍은 게 23.581m. 그러니까 저 중간에서 찍었어요. 제가 이 저쪽 여기서 찍으니까 이제 벽이 지금 검게 되어 있잖아요. 검게 되어 있는데 이 레이저로 나가야 되는데 레이저로 찍히지 않더라고요. 한 번 더 찍어 볼게요. 지금 자꾸 에러 나네요. 저기서 제가 한 3m 나와서 찍었기 때문에 아이고 너무 어두워. 대략 거리는 25m 정도 됩니다. 지금 저기 제가 저쪽 아까 서 있는 영상 보이시죠? 거기서 요 뒤에 있는 거 요 드럼통으로 찍었으니까 한 23m 그러니까 한 2-3m 정도 더 뒤에 있다고 보고 한 25m 정도라고 생각을 하고 안 꺼져. 네. 하고 영상을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한번 일단 제가 그러니까 호흡은 잡아놨거든요. 호흡은 잡아놔서 아마 맞으면은 그 땡땡 소리가 날 겁니다. 이제 그거 이쪽에서 좀 보기 좋게 해보 할게요.
집탄 테스트는 항상 제가 하는 방식으로 저기 있는 페이퍼 타켓으로 사격을 할 거고, 지금 레이저 거리 측정기로 한번 거리를 재볼게요. 네. 여기 보이시나요? 이거 14.757m, 그러니까 한 15m 정도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한번 제가 여기 드럼통에 거치를 해서 사격을 하고, 한 3회 정도 사격을 하겠습니다. 3회 정도 사격을 하고 쏘고 보고 쏘고 보고 쏘고 보고 이렇게 진행을 할게요. 먼저 첫 번째, 비비탄을 좀 몇 개 씁니다. 비비탄은 요 0.2g BLS 비비탄 사용합니다. 자, 첫 번째 사격. 네. 가서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1차 테스트 체크를 했습니다. 너무 집탄이 잘 나오는 것 같아요. 일단 확실히 호법 누름구멍 교체하고 또 챔버 흔들림을 좀 잡아주니까 확실히 잘 나오는 것 같은데, 자, 두 번째 테스트 하러 가보도록 할게요. 자, 두 번째 사격 시작하겠습니다. 두 번째 사격 가서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자, 두 번째 테스트. 자, 이거 2차 테스트. 자, 3차 테스트 마지막 테스트 한번 더 하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사격 테스트 하겠습니다. 잘 들어가야 될 텐데. 자, 사격 다 끝났고 가서 타켓을 보고 오도록 할게요. 자, 세 번째 테스트. 아, 조금 빠르게 쐈더니만은 이게 좀 퍼졌네. 여기가 3차. 자, 요렇게 테스트를 했고, 뭐 자세한 거는 제가 스튜디오에서 들어가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확실히 이게 조금 그 집탄 테스트 위해서 고무를 좀 바꿔줄 필요성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번 테스트는 탄창 3개를 가지고 왔습니다. 탄창 3개를 가지고 왔고, 모든 탄창에는 소량의 탄, 한 10발 정도의 탄을 넣었습니다. 순정 탄창, 그리고 PTS의 노말 탄창, 그리고 5,000원짜리 중재 노말 탄창 3개를 가지고 왔습니다. 자, 제가 앞서 설명을 드렸죠. 이 제품은 본인의 자기 GNG 순정 오리지널 탄창이 아니더라도 탄이 다 떨어졌을 때 슬라이드 스톱이 걸린다는 거. 자, 그 기능을 제가 활성화를 시켜놨기 때문에 한번 넣고 테스트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한번 사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더 이상 탄이 나가지 않습니다. 여기서 제가 탄창을 뺄 때 한번 더 눈여겨보십시오. 잔탄이 남는지 안 남는지. 자, 이렇게 탄밀대가 있기 때문에 이 제품의 특징 같은 경우는 잔탄이 남지 않는 특징이 있습니다. 지금 순정 탄창 같은 경우는 정상적으로 볼트 스탑이 잘 걸렸어요. 자, 그러면은 PTS 탄창을 한번 장착을 하고 사격을 해볼게요. 피테스 탄창 같은 경우는 이 밑에 쪽에서 보시면은 챔버 쪽 주둥이랑 이게 약간 안 맞거든요. 그래서 너무 힘으로 꽉 눌러주시지 마시고 살짝 이렇게 꼽아주시면 빠지지 않아요. 자, 요거 사격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볼트 스탑이 걸렸는데 탄을 한번 빼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잔탄은 떨어지죠. 잔탄은 떨어지는데 지금 탄이 있습니다. 탄이 있는데 볼트 스탑이 걸렸어요. 한 번 더 쏘아보도록 할게요. 네. 한 번 더 볼트 스탑이 걸렸고요. 지금 격발이 안 되죠. 역시 잔탄은 떨어지고 탄창에 탄은 없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중재탄창, 5000원짜리 중재탄창 요걸로 테스트를 한번 해볼게요. 요거는 체결 잘 됩니다. 체결이 잘 되고 사격이 잘 돼야 되겠죠. 볼트 스탑이 걸렸습니다. 볼트 스탑이 걸렸는데 지금 제가 이거 한 20발 넘게 넣었는데 3발 쐈는데 볼트 스탑이 걸리거든요. 한번 더 테스트. 강제로 요거 사탄기 눌렀습니다. 예. 지금 탄을 다 썼고 눌러줬습니다. 예. 제가 이 테스트를 엄청 많이 했습니다. 아이고. 요런 식으로 테스트를 엄청 많이 했는데 지금 이 순정 탄창을 제외하고는 볼트 스탑이 걸리는 경우도 있고 안 걸리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왜 그러냐? 바로 비비탄에 미는 힘이 약한 탄창, 특히 이 오래된 준동 탄창 같은 경우는 챔버와 그 후법 사이에 공간이 조금 있어요. 그 공간에 비비탄 센서가 인지하는 그 부분까지 탄이 안 올라오면은 이런 식으로 지금 이렇게 볼트 스탑이 안 걸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오래된 탄창 같은 경우는 비비탄에 볼트 스탑이 안 걸릴 수 있다는 거는 아마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게 뭐 GNG에서 모든 탄창들을 다 호환이 된다라고 얘기는 안 했으니까 일단 됩니다. 요 세 개가 볼트 스탑이 걸리는데 초기에 가득 채우고 한 80% 정도까지는 되는데 이제 90% 넘어가면서 이 안에 있는 스프링 장력이 떨어졌을 때에 볼트 스탑이 걸려버려요. 탄이 있더라도. 하지만 순정 탄창이라든지 조금 장력이 강한 탄을 썼을 때는 볼트 스탑이 정상적으로 걸리니까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고, 또 하나가 지금 요 탄밀대가 있는 요런 식으로 주둥이에 탄밀대가 있는 요 순정 탄창의 경우는 잔탄이 남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얘가 탄을 끝까지 밀어주기 때문에. 하지만 탄밀대가 없는 이 제품 같은 경우는 탄을 끝까지 못 밀어주기 때문에 탄창을 뽑았을 때 잔탄이 남습니다. 그거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오늘 여러분들께 GNG SGR-556 새로운 형태의 에어소프트 전동건을 소개를 시켜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이 제품 제작을 리뷰 영상을 찍게 도와주신 HNC 관계자분께 감사 인사를 드리면서 마지막으로 제가 이 제품에 대해서 뭐 가격적인 부분이라든지 또는 뭐 기능적인 부분들에 대한 제가 생각했던 점을 한번 말씀드리고 영상을 마무리 해보겠습니다. 이 제품 지원해주신 관계자분께서는 싫어하실지 모르지만 분명히 단점인 부분도 있습니다. 이거는 있는 그대로 제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일단 첫 번째가 이거는 저도 사기를 당한 입장에서 조금 짜증이 나는 부분인데 러너스가 이 제품을 거의 한 70만원 정도에 판매를 하고 프리오더를 받아서 사기를 치고 도망을 갔잖아요. 도망을 간 그 물량을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 HNC에서 GNG와 협약을 맺고 국내 총판권으로 이 물량을 들어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들어온 걸로 들었고 이 제품 소비자 금액, 소비자 금액은 70만원 후반입니다. 80만원이 조금 안 되는 금액이에요. 금액이기 때문에 이 제품 뭐 그 전에 러너스 가격, 러너스 사태에 대해서 모르시다가 러너스 가격만 알고 있다가 갑자기 금액이 거의 한 10만 정도 뛰어버렸죠. 뛰어버린 거에 대해서 의구심을 가지는 분들도 있을 수는 있는데 지금 해외 판매가가 지금 환율로 따지면은 한 65만 원 정도입니다. 본체 가격만 환율로 따졌을 때 뭐 이렇게 저렇게 뭐 수입을 해서 내가 직구를 한다라고 가정을 하더라도 70만 원 중반대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비싸다는 금액, 해외 판매가 직구가 분명히 직구가가 싸죠. 싸기는 싼데 그렇게 갭이 크지 않다라는 거 제가 생각을 했을 때. 그러니까 뭐 분명히 구독자분들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저 새끼 저거 돈을 받고 리뷰를 하니까 그렇지 라고 할 수는 있는데 뭐 저도 어차피 유튜브를 하면서 리뷰를 하는 입장이지만 저도 에어소프트 게임을 즐기는 유저고 또 에어소프트 건을 좋아하는 사람으로서 말씀을 드린 부분이라서 조금 오해는 없으셨으면 합니다. 아무튼 러너스
아무튼 저는 그래도 많은 분들이 카드 결제나 네이버 페이 통해서 구매하신 분들은 환불 처리를 받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처럼 바보같이 무통장 입금으로 산 사람들은 뭐 날라갔죠. 네. 좋은 경험 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뭐 가격은 지금 70만원 후반대에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판매를 하고 있고, 그리고 이 제품을 구매를 하면은 지금 그 로미오라는 광학을 8만원에 같이 살 수 있는 그런 이벤트를 진행을 하고 있다고 하니까 구매를 하신 분들은 그런 이벤트를 활용을 해서 구매를 하면 좋지 않을까라는 이런 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일단 뭐 장점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제가 생각하는 장점은 바로 리모컨을 이용한 뭐 트리거 감도 조절이라든지 단발, 점사, 오점사, 연사 세팅, 그리고 프리코킹 기능들, 이런 것들을 예전에 보면은 이런 방식들이 이 트리거를 이용해서 몇 번 누르고 몇 번 누르고 몇 번 누르고 이렇게 하는 복잡한 방식이었는데, 요번에 나오는 이 신형 전자회로 모듈에서는 리모컨을 이용해서 리모컨만 누르면은 세팅이 가능한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초보자분들도 쉽게 세팅을 할 수 있는 장점이 있겠죠. 그리고 다 같이 이 생각하는 전동건의 기본적인 기능, 바로 볼트 스타트 기능이죠. 예전에는 마루이 차세대나 GNG 초기형 모델들은 자사탄 창을 사용해야지만 볼트 스탑이 걸리는 이런 기능들을 제공을 했어요. 하지만 요번에 나오는 이 SGR56 같은 경우는 상부 프론트 기어 항부 쪽에 별도의 센서 모듈을 내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가지 탄창들을 사용을 해도 볼트 스탑 기능을 제공한다는 것. 다만 제가 테스트에서 보여드렸던 것처럼 스프링 장력이 약한 좀 오래된 탄창을 사용하면은 탄이 남아있음에도 볼트 스탑이 걸린다는 거, 그거는 꼭 한번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순정 탄창,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탄밀대가 있는 탄창의 경우에는 잔탄이 남지 않지만 그런 기능이 없는 탄창 같은 경우는 볼트 스탑이 걸려서 탄창을 뽑으면 잔탄이 남아있는 거를 볼 수 있죠. 하지만 이것도 상당히 괜찮은 장점 중에 하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그거 외에 여러 가지 장점들은 있어요. 장점들은 있는데 제가 여러분들이 궁금해하는 단점에 대해서 몇 가지만 말씀드리고 가겠습니다. 이 제품의 제일 큰 단점이라고 생각하면 일단 배터리 소모량이 너무 많습니다. 지금 제가 테스트로 사용했던 배터리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제가 테스트로 사용한 배터리는 11.1V 2800mAh짜리 25C 방전율을 가지는 배터리, 이거를 두 개를 사용을 했습니다. 테스트하는 중간에 제가 사용한 비비탄 발사 개수는 지금 한 3일 4일을 사용을 했는데 한 비비탄 5000발짜리 한 봉지를 까서 한 반 정도 쓴 것 같아요. 뭐 점사 테스트, 연사 테스트 여러 가지 테스트를 했는데 하루 게임 가시는 사람 기준으로 최소한 이 탄 배터리 2개 또는 3개 정도는 가지고 가셔야 됩니다. 제가 한 2000발 정도 테스트를 했을 때, 2000발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 한 1000발 정도 테스트를 했을 때 이 배터리 한 개 가지고 100% 충전해서 쓰다 보니까 체크를 해보니까 한 40% 정도밖에 안 남더라고요. 그래서 상당히 배터리 소모량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이전에 나와 있는 GNG 제품들에 비해서도 이 회로에 여러 가지 기능이 탑재돼서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기본적으로 배터리 소모량이 많고, 사용하지 않고 안전 모드에 두고 배터리를 뽑아두더라도 기본적으로 꼽혀있는 상태에서 방전되는 배터리 양이 어느 정도 있는 것 같아요. 예, 그거가 제가 생각하는 제일 큰 단점이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그리고 또 하나가 제가 느낀 단점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그 모터 발열입니다. 모터 발열. 많다고는 하진 않겠지만 뭐 계속적으로 제가 테스트를 하면서 연속적으로 단발 연발을 많이 사용을 했을 때, 연발보다는 단발을 많이 사용을 했을 때 어느 정도 배터리에 발열이 조금 있다는 거. 이전에 나와 있던 뭐 회로 아닌 총들에 비해서는 당연히 회로가 들어간 총이 발열이 많죠. 프리코킹 기능이라든지 여러 가지 기능들, 트리거 감도 조절 기능들이 있기 때문에. 하지만 제가 썼던 전자회로 총보다는 살짝 그 모터 발열이 조금 더 있다는 것을 짚고 넘어가고 싶고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집탄 테스트를 보시면은 알겠지만 집탄이 상당히 잘 나옵니다. 하지만 요거는 분명히 제가 말씀드립니다. 이거 총을 사서 바로 장착을 해가지고 저처럼 집탄이 안 나오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 이 처음에 호법을 조립을 하실 때 호법 누른 고무로 상태를 한번 보십시오. 지금 제가 테스트로 사용했던 이 누른 고무는 제가 뜯어보니까 누른 고무가 약간 한쪽으로 휘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누른 고무를 교체를 했습니다. 정상적으로 편편한 누른 고무를 교체를 했고 사용을 했기 때문에 집탄이 상당히 잘 나왔는데,
호법 누른 고무가 삐뚤게 조립이 된다든지 호법 고무 그리고 이너바렐이 삐뚤게 조립이 되는 경우에는 상당히 우탄이 심하게 난다든지 좌탄이 심하게 난다든지 호법이 안 걸리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제품 자체의 문제라기보다는 조립의 실수로 인해서 그런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분명히 여러분들이 세팅을 하실 때 저처럼 한번 실수를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저는 처음 조립해서 집탄 테스트를 했는데 너무 집탄이 너무 안 나와서 안 나온다는 게 탄이 나가다가 자꾸 새어 옆으로 세다 봐서 뜯어 보니까 제가 조립을 좀 실수한 부분들 그리고 호법 누른 고무가 약간 한쪽으로 기우는 증상이 있어서 누른 고무를 교체를 하고 나서는 정상적으로 집탄이 잘 나왔습니다. 하지만 이 제가 재본 15m 집탄 상당히 잘 나오고 앞서 보여줬겠지만 한 번 더 보여드릴게요. 25m의 집탄 테스트 영상 뭐 타켓을 놓은 건 아닌데 이렇게 테스트를 했을 때 보시면 아시겠지만 25m 거리예요. 25m 거리인데 이 정도 사격 비비탄이 뽑는 궤적이 보이시잖아요. 이 정도 보이는 궤적을 보면은 상당히 괜찮은 집탄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꼭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호복 고무와 호복 누른 고무 그리고 챔버 조립 똑바로 하셔야지만 정상적으로 비비탄이 잘 날아간다는 것 이 점은 제가 계속 말을 하는 이유가 이게 정말 중요해요. 왜냐하면 내가 조립을 잘못해가지고 막 집탄이 엉망으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건 제가 저도 조립을 잘못하면서 경험을 했던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여러분들께 강조를 하고 싶습니다. 이 제품 SGR56 상당히 매력있는 제품임에는 틀림없는 것 같아요. 전동건임에도 100만원 이하의 가격에 테이크다운이 되는 제품 100만원 이하라면 80만원 밑으로 이하의 금액으로 살 수 있는 테이크다운 기능이 있는 제품 그리고 기본적으로 리모컨을 이용한 회로의 여러가지 기능들을 조절을 할 수가 있고 기본적으로 풀메탈 형태의 각인 형태라든지 이런 것도 상당히 깔끔합니다. 어느 순간부터 이 GNG가 마루이 차세대 시리즈의 아성을 다 무너뜨리고 있죠. GNG라는 회사 제품이 게임성 위주의 제품을 만들다 보니까 유럽이라든지 미국 쪽에서 많은 유저들이 GNG 제품을 사랑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한동안 뭐 5년, 10년 전에는 마루이 제품들이 주류로 이르던 시장에서 게임을 뛰는 유저들은 점점 GNG 제품들의 유저들이 많이 늘고 있다는 것 특히 가까운 일본만 봐도 일본의 GNG 제품의 유저 포럼들 아니면 커뮤니티가 따로 존재를 해요. 그래서 GNG만 가지고 참가하는 게임 리그도 있고 이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우리나라도 앞으로 게임을 뛰는 분들이 많이 이 GNG 제품들을 사용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 제가 이 제품을 수입한 HNC 관계자분께 한번 건의를 드리고 싶은 거는 꼭 이렇게 이런 제품보다는 조금 저가형인 CM16이라든지 FAR56이라든지 이렇게 접히는 제품들이 좀 저가형이지만 이런 제품들도 수입을 해서 같이 판매가 이루어지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오늘 저는 리뷰 영상 이 부분으로 마무리를 하도록 하고요. 리모컨 사용법은 제가 별도로 영상을 찍어서 올리도록 할게요. 기능이 너무 조금 이렇게 제가 설명드릴 부분이 많기 때문에 리모컨 사용법은 별도의 영상으로 다시 업로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재밌는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상당히 괜찮은 제품이고 뭐 저도 한 장 사고 싶은데 너무 비싸서 아무튼 그러면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재밌는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